본인의 생각도 다른 사람보단 진중하게 하는 편이고, 근데 만약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것도 한순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표시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뭉근하게 지켜보다가 아니면 확 밟아. 아니거든? 딱 그런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쉽게 보지 않아. 보기에는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야자야자하게 생겼어도 아무도 쉽게 보지 않아. 그렇다고 경계하고 그러지도 않아. 사람들이 친근하게는 가. 그래도 본인은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대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 보고 있거든. 내가 어떤 액션을 안 하고 싫어도 액션을 안 하고 좋아도 액션을 안 해줘. 이렇게 있다가 딱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게 자기 자신이 결정이 날때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예. 걱정도 많고 집안에 초상 있지요? 네, 네, 언제? 작년 10월. 10월? 예. 누구?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편히 돌아가신 거 아닌데? 예. 어찌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편히 돌아가시지 않았어. 탕문이 너무 진하게 껴 있어, 사실은. 이거 그건 알고 넘어가시고, 뭐가 궁금하신지 얘기하세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 3년이 넘었어요. 이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직이어야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기술 관련된 IT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IT 붐도 있고 해서 회사는 잘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비즈니스가 잘 되는 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회사는 안정적이고 네. 욕심을 약간 내려놓으면 오래 갈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욕심이 있는 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내가 뭉근하게 행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뭉근이 재고 이런 거,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까? 저 사람한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뭉근히 쳐다봐. 근데 내 미래를 볼 때도 그래. 뭉근히 그래서 계획을 벌써 잡자. 내가 어디까지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순서를 밟아야 될지를 내가 벌써 계획을 다 짜. 그거를 한순간에 짜는 것도 아니야. 오랜 시간에 대해서 짜요. 그만큼 깊고 신중해요. 그래서 움직이려면 돌다리 이렇게 두드리듯이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되게 걱정도 많고 따져보기도 해요. 근데 한번 결정 나면 그냥 묵묵히 가. 아, 여기가 내 길이구나. 그리고 묵묵히 묵묵히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닌가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맞아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도 이직도 괜찮고 다른 일을 해도 좋아요. 근데 내 보기에는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아. 지금 여기 너무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라고 해도 본인이 뭔가 부족해. 만족하는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런 점점점이 항상 붙어. 맞아요. 이렇게 살다가 점점점. 난 싫거든. 뭔가 부족하거든. 맞아요. 내거 이루고 내거그 쾌감을 느끼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 쾌감이 부족해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예, 본인이 결혼을 하던 결혼 안 하던 그거 상관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지금 회사는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게끔 다 그래도 위에서 많이 봐주고 있고 챙겨주고 있는데 전 어쨌든 임원을 달고 싶은 거예요. 평생은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직을 해야 되나? 우리 회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안에서 뭔가 임원이 되려면은 눈에 띌 만한 뭔가가 딱 있어야 되는데 평가를 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약간 매출이나 그런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다른 역할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두드러지게 뭔가 아, 쟤 달라 뭐 이렇게 인정받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저는 해외로 가고 싶어요. 해외로 가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직 운도 들어와 있어.
이직원도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상문이다. 네. 아버님의 상문이 불과 10월에 돌아가시면 1년도 안 됐어. 네. 진상문이라고 그래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가시지 않고 편하게 가시지 않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거든요. 그 편하게 가시지 않은 거는 아직 가실 나이가 아닌데 가셨어. 누가 보면은 나이가 되셨잖아. 네. 나이가 뭐 적은 나이는 아니야. 그래도 더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한도 있고, 이 아버님이 어찌 보면 고집도 있고 포부도 컸어. 그걸 못 이룬 거에 대한 한도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뭘 하려고 그러면 아버님은 밀어주고 싶어도 이 사자가 내 문 앞에 있거든. 진상문일 때는. 그러면 사자가 앞에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게 없어. 사실은 뭐가 지금 해외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뭐가 지지부지 지지부지는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일단은 본인이 어찌 보면 기회야. 이번이 내 보기엔 그래요. 운도 대운도 들어와 있고 어머니도 내년이면 대운이 들어와. 대운이라는 거는 받으면 복이지만 아니면 화가 돼요. 그래서 대운도 들어와 있는데다 이지운도 있어. 상문만 거치면 괜찮아. 언니는 되게 바르고 강직해. 그리고 뭐든 열심히 해. 뒤처지는 거 싫고 남 말 듣는 거 너무 싫어. 남한테 말 듣는 거 싫어. 그죠? 네. 차라리 내가 안 해버리면 안 해버리지 난 말 듣기 싫어.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휘청휘청 이게 아니고 본인은 꾹꺼니 가다가 꺾여버리면 꺾여버렸지 이걸 휘청휘청 여기 가서 뭐 이렇게 저기 가서 뭐 절대 하기 싫어. 난 내 능력으로 크고 싶은 사람이거든. 맞아요. 그 능력으로 클 수 있고 그 운도 있어요. 나 보기에는 얼굴도 많고 눈빛도 맑아. 보통 어디에서 가면 신기 있다 소리 들을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야. 내 보기엔 그래. 네. 내 제대로 써먹는 사람이야. 신기 있다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산 사람이 아니야. 본인은 본인 심지 딱 잡고 산 사람이야. 아주 깨끗하고 아주 강직하게 아주 바르게 살았어요. 그래도 남자친구한테는 애교 있다. 쑥스러워. 남자친구한테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잘한다고요. 남한테 웬만하면 밉보이지 않고 남한테 말 듣는 거 싫어서 굉장히 잘해요. 처세술도 좋아요. 정말 보기 좋아요. 신기 있다고 무슨 뭘 핑계대는 거 싫거든요. 사실은 내가 신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해. 내가 신기 있으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 술 먹고 이러는 거 난 별로거든요. 언니는 너무 강직하게 너무 잘 살았어. 너무 칭찬해. 진짜로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이쁘게 잘해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그렇게 맑고 예쁘지. 궁금한 것도 물어봐요. 이직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갈만한 회사가 그렇게 없어요. 다 외국에, 거기서 거기에요. 외국에서도 빛날 거예요. 이제 본사로 가고 싶은데 신분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혼.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 건강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엄마는 평생이 마음고생이야. 아빠가 너무 강했잖아. 네. 너무 고집이 셌고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고집 안 꺾으신 분이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는 하셨던 분이거든. 얘기하시거든. 그러셨던 분이기 때문에 못 이룬 게 있었기 때문에 또 환이 남아있어. 사실은 가실 분이 아닌가 아닌데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어머니는 그래도 지혜롭게 잘 받쳐주셨어. 그래서 무탈하게 컸어. 어찌 보면 네. 예, 본인이 무탈하게 큰 거는 엄마의 희생이 따랐어. 엄마가 엄마도 이 직성 성질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그걸 적정히 누르시면서 적정히 해결하시면서 사셨어.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피해가 안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자식 귀에는 안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고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 엄마가 어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도 있어야 되고 심병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잘 누르고 컨트롤하고 사셔서 어찌 보면 이 세 식구 중에 엄마의 공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지혜로우셔. 네. 맞죠? 네. 엄마 지혜로우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주들로 보시면 헤어져도 12번은 헤어졌어야 되고 어? 평모스라에 평부스라에 크셨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잘 자라셨잖아요. 여기 식구들은 맑은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아 우리 집 진짜 화목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누구 하나 시끄럽다 소리 아니야. 원래대로 이 아빠 성격이 이러면 이렇게 곱고 내가 그래도 그걸 좋은 쪽으로 끌어가셨다. 네. 좋은 쪽으로 끌어가신 거 뭐냐면 강직하게 내 식구야 이러고 밀고 가신 거야. 어찌 보면 맞아요. 근데 엄마한테 딱 물어보면 엄마는 속이 썩었지. 그걸 그냥 다 받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엄마는 마음의 병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몸수도 올해부터 살짝 안 좋아지실 거고 큰 병은 없다고 보이는데 네. 큰 병은 이름 있는 병은 없으시죠? 예. 네. 큰 병은 없으세요. 그래도 이제 올해부터 조금 건강이 쇠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는 좀 많이 안 좋으실 거예요. 건강적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본인은 대응 받아주시고 아버님 천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죠? 안 하셨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게 들어오시거든요. 예. 근데 뭐를 돌아가시기 전에 연세가 있어도 뭘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 뭘 벌리신다고 그래야 되나? 뭘 하고 계획하시던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뭐 저 뒷바라지 하려고 도와주겠다고 이제 그러신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못해서 안타깝고 속상해하세요. 그게 아쉽대요. 삶의 젊음 어쩔 보면 나이가 들었다 연세가 있다 하면 있을 수 있고 뭐 68세 이 정도면 없다 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할 수 있다 생각했고 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예. 그리고 자랑이잖아. 딸이 자랑이잖아. 맞아요. 예. 내 딸이잖아. 어찌 보면 엄마는 자잔하게 아빠는 아빠처럼 정말 스탠다드 가정이야. 이 가정은 너무 이뻐요. 지금 보는데 점사보러 오는데 가정이 이렇게 이쁜 가정 보기 힘들거든. 근데 정말 이쁜 가정이네요. 근데 아빠의 한은 그거야. 내가 하려고 했던 계획을 못한 거야. 내가 빨리 죽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거를 못해서 안타까운 거야. 내 삶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아빠가 책임감도 강하셨어요. 맞아요. 책임감 하나 끝내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거 내가 마음먹은 걸 책임감 있게 못 끝내고 간 게 한이 되신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지지분하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해결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올해 말이나 뭐 내년이라도 그게 1차 승인이 나면 쭉 되는 거거든요. 1차 승인이 나는 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시기도 시기지만 시기 탓도 하지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스타트가 그랬어. 스타트가 시기적으로 별로 안 좋았어. 왜냐면 뭐 우리나라 정치 문제도 있었고 그 시기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정치도 잘 모르고 이게 돌아가는 거 그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정치 문제도 나라 간의 정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문제들이 끼어서 원래대로 보면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자꾸 끌려. 네. 네, 자꾸 끌려요. 그리고 이제 1년은 그렇게 다 그랬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병이 또 세계적인 병이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아빠는 도와주려 하시지만 이승과 저승은 달라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가시손이 돼서 본인을 좀 힘들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부인도 존중했지만 이 세상에 딸이 제일 잘났어. 아빠 눈에는 내 딸만큼 이쁜 사람이 없고 내 딸만큼 잘난 애기가 없어. 이렇게 사셨어요. 맞죠? 네, 맞아요.
아빠는 그게 그러고 본인은 뭐가 안 되지 않아요. 안 되는 스타일 아니에요. 잘 될 거예요. 네. 굳이 여기 오셨으니까 말하면 대우는 받아주시는 게 좋고 아버님은 천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진우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도 안 해서 종교가 있어도 이렇게 믿음이 엄마 교회 다녀? 아니야. 아무 무교예요? 무교인데도 그러니까 엄마 속이 더 썩지. 엄마 속이 더 썩어요. 왜냐면 어디 종교라도 의지해서 이걸 풀고 사셨으면 좋은데 누가 봐도 번듯한 가정에 번듯한 자식에 그래도 엄마는 속이 좀 썩은 스타일이에요. 엄마한테 말도 본인 잘해. 본인 걸리는 거 없어. 본인 잘해요. 내가 본 가정 중에 제일 이쁘고 바른 가정이에요. 점사 보러 오시는 분 중에서.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또 궁금한 거? 회사에서 희한하게 상사인데 잘 챙겨줘요. 네.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안 보여도 돼요. 희한하게, 왜냐면 저희가 아무래도 조직이다 보니까 접점들이 있어요. 저는 사원이니까 평사원인 거고 팀장이 있고 상무가 있고 쫙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그 상무님이 저를 되게 잘 챙겨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조직에서 보면은 저 팀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팀장이 사실 팀장님이 일을 너무 못하기도 한데 팀장님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제가 그냥 상무님하고 꾸작꾸작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해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저 일하게끔 팀장님 싹 빼가지고 이렇게 막 잘 챙겨줘요. 그게 너무 되게 희한한 거야. 그게 과하다 생각하시잖아. 네. 과하단 말이에요. 약간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과해요. 내복이니까 과해. 예. 그러니까 팀장님은 어찌 보면 소외된다는 생각하실 거고 예. 일을 못한다 해도 껴줘야 되는데 안 껴준단 말이야. 어찌 보면 예, 예, 예. 그러면 외톨이 되잖아. 이분한테는 상처고 본인한테는 은인이야.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본인은 부담스러워. 맞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뒤에서 제가 약간 손 안 대도 되는 일들은 다른 사람, 그 팀장님이나 다른 사람들 시키고 저는 다른 일을 하게끔 이렇게 뭔가를 정리를 해줘요. 근데 보통 다른 조직에서는 임원이 나서 갖고 사원한테, 그러니까 평사원한테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 욕심이. 그럼 저를 통해서 그런 것도 있고 본인에 대한 감정도 있어요. 자기 알잖아, 느끼잖아. 네. 느끼잖아. 네. 그걸 뭘 돌돌 말을 못해서 본인에 대한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지. 욕을 먹어 그 사람도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해서. 본인도 곤란해. 소문도 나고 있고. 구설도 살살 올라오잖아. 구설을 아직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닌데 올라오고 있어. 특히 여자들 사이에 나거든? 근데 네. 아니야. 자긴 남자들 사이에서 구설이 나고 있어. 느낌 오지? 되게 민망한 거야 그게. 느낌 오지? 여사원들 사이에서 도는 게 아니고 남사원 사이에서 구설이 돈다고. 저희 회사가 IT다 보니까 남자가 많아요 사실. 우리 여자 아니래. 남자들이래. 네. 남자들은 벌써 눈길로도 다 주고받고 그래. 내보니까 눈길로 주고받네. 굳이 말로 안 해도 눈길 하나로 그 눈빛에서 서로 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느낌 오죠? 맞아. 눈 돌아가는 것도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또 불편하고 싫어. 그렇죠. 저는 올바른 그걸 가진 사람이잖아요. 결혼 그래서 제가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에 막 목매는 스타일 아닌데 본인? 맞아, 그것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애는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마흔 초반까지는 애를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침 또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쵸? 눈빛으로 벌써 남자들 사이에선 돌았어. 제 입장은 너무 난처한 거예요. 아닌데. 아니, 전 아니죠. 세상 억울해. 전 아니죠. 다만 이제 저는 일을 하게끔 왜냐면 팀장님이 자꾸 끼어들면 일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너무 못해요. 이건 못해. 그래도 그 사람은 눈치도 없고. 그 사람은 눈치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안 그러면 못 견디게 행동하잖아. 자기 상사가 무시해요 또 다른 분들도 사실. 그러니까 속없이 구니까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도. 네. 그러니까 또 만만하니까 구박하는 거고. 네. 그런 말씀이? 세상 불편해. 어쨌든. 네. 제가 신경 쓰지 못한 것까지도 뒤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있는 거. 저 건들지 말라고. 저 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불편하다고 그런 네. 것들이. 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행동을 한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요. 본인이 구설이 들어와 있고, 네. 문제 들어와 있고, 상문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그러는 거야. 네. 네. 궁금한 건, 우리 사업부가 되게 잘 성장이 되고 있어요. IT 붐과 더불어서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약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무님이 저를 되게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건데, 그럼 이걸 활용해서 우리 상무님도 내년에 재계약하고, 저도 뭐 올라가고, 승진하고, 이럴 수 있는 또 이런 길이 있는 건지. 있다고 알고 있잖아, 본인이. 그런 길 있잖아. 묻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너무 불편해. 네. 그렇게 올라가도 불편해.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해외사업부로 가든 승인이 나서 해외로 가고 싶은 거야. 그게 제일 큰 마음이야.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요. 여기는 솔직히 지금은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본인의 앞에 약간 장막이 쳐져 있는 상태거든. 잘 나가고 있었잖아. 잘 하고 있었고. 근데 아버님의 부재로 인해서 마음도 상했고, 속도 많이 상했잖아. 실망도 많이 했고. 많이 힘들었대요. 그렇죠.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단하고 힘들었어. 무게감도 있었고. 근데 내 보기에는 신경 쓰지 말고 살아. 해외 문 열릴 거고, 네. 시간이 걸려도 문 열릴 거고요. 지금 하는 일에서도 그분 부담스럽거나 말거나, 나는 내일 하면 올라가게 돼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 팀원에서 같이 합류해서 같이 올라가는 일인데, 그죠? 그 팀원이 계속 껄끄러워 있다는 거야.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해결돼요. 본인이 안 움직일 거니까. 그 팀장님이 30년이 됐어요. 올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벌써 쉰 중반이라 코앞이에요. 인사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속타운 할 수 있는. 본인은 네. 본인의 기운으로도 좋은 상사 만나고 올라가요. 네. 걱정하지 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우리네 같은 기운이 분명히 있어. 예. 본인도 알잖아. 그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예감직감 맞고 이쁘게 네. 얘기해줄게.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맞고 네. 내가 일로 가야겠다 생각하면 그 길로 가면 맞고 네. 여기 찝찝해하면 이 길로 가면 찝찝하고 네. 그쵸? 네. 그거 예감직감 네.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거지 뭐. 저 사람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거고. 그런 거 굉장히 냉철하고, 냉철한 만큼 그게 집중도 있게 맞아요. 네. 네. 내가 무서울 정도로 맞을걸? 예, 맞아요. 그런 기운이 분명히 갖고 있고 많아요. 근데 그걸 올바르고 내가 허튼진 안 하고 바른 길로 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오르고 바른 기운들만 모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내가 우뚝 서고 있는 거거든요. 박수 친다니까? 유혹도 많았을 거고. 허튼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식구 자체가 너무 스탠다드야. 갖고 있는 기질들을 어느 정도 화합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엄마가 제일 힘들었어. 많이 참았으니까. 엄마가 정말 지혜롭게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의 흉을 지금 본인한테 얘기하지 않았고, 그걸 흉으로 보이지 않게 생활을 해오셨고, 그런 게 본인한테도 영향이 갔잖아. 그래서 뭐든 하면 잘해. 진짜 잘해. 마지막. 네. 제가 이제 학사예요. 석사를 한 번 더 갈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해요. 여기서 하지 마요. 예. 미국 갈 거고요. 예. 미국에서도 공부 계속 해요. 나이 들어서도 하세요. 박사도 하고. 계속 하세요. 그 운도 있고 본인이 그거 하는 거 좋아해.
잘할 수 있어요. 조금 몸으로 지치고 힘들어도 본인의 성취감이 대단하거든. 아, 근데 결혼은 언제 있는 거예요? 결혼은 조금 늦게 늦게 해요. 지금도 나이가 늦은 나이잖아. 네. 그래도 남자를 만나면 네. 되게 순한 사람을 만나야 돼.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네. 네. 순한. 내가 가장 할게. 응? 너는 그냥 집안을 좀 잘 마누라 역할을 한번 해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남편이 남편 역할 안 하고 주부 역할 하면 싫거든? 근데 본인은 은근 그걸 괜찮아 해. 보기에 딱 그러면은, 아, 남자는 이래야지. 이런 모습이 있잖아. 본인의 그 생각에. 근데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그런 남자를 만나잖아? 그러면 좀 가정적인 남자? 사회적으로는 조금 딸려도 가정적인 남자를 만나면 잘 포용을 해. 그래서 잘 살아. 남자는 내년 정도면 생겨요. 연애해야. 올해 말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살짝쿵 있어. 근데 근데 그게 이 사람이 내 연애인가? 이런 건 아니고 아, 저 사람 정도면 이 정도 이 사람은 눈에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연애 상대라는 건 아니야. 네, 지금부터 조금 마음이 살살살살 열려서 내년이면 뭐예요. 전에는 뭐, 나 연애해야지 막 이런 마음 그렇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 근데 올해부터 이게 계기가 돼서 어떻게 됐든 눈이 조금 열려. 그래서 내년에는 사람이 들어와요. 애도 한 명은 낳을 수 있죠? 낳을 수 있고요. 너무 불안하면 냉동하세요. 그러지 않아도 생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이렇게 좋은 케이스는 처음 봐서 나도 좋다. 가족이 화목하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도 화목하고요. 이런 기운을 신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정말 예쁘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사장님!